안녕하세요, 예그씨입니다. 오늘은 여동생에게 더빙을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남동생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굳이 제가 설명을 따로 넣을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그씨 여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빙을 하게 됐어요. 오빠에 이어서 그냥 언니가 하라고 하길래 그냥 한다고 했어요. 뭐라지? 오빠. 뭐 어떻게 뭐 존경스럽다.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빵빵덕 네일아트를 할 거예요. 하겠대요. 했대요. 뭐 잘라줘. 했대요. 빵빵덕 네일아트를 했대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아트 시작 전에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노란색으로 손톱 앞부분에 동그랗게 오리 몸통을 오리 얼굴을 그려주세요. 쿠콧 그리고 아크릴 파우더를 손톱 위에 부은 다음에 앞부분 얹어서. 얹어서 큐어링 해주세요. 또 그리고 털어주세요. 그리고 얇은 붓으로 얼굴 위에 흰색 저게 뭘까요? 흰색 물방울 모양을 물방울 모양이야 저게? 흰색 물 머리카락 흰색 물방울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크릴 파우더를 또 꺼내서 또 붓네요. 저게 대체 뭐 하는 건가? 또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또 털고. 볼따구를 그려주세요. 분홍색으로 베이비 핑크 분홍색으로 볼따구를 양쪽에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다 잘라야지. 아닌가? 두 번 봤나? 그리고 또 아크릴 파우더를 해주세요. 아 그리고 아크릴 파우더 얹기 전에 큐어링 하지 말고 아크릴 파우더 이렇게 손톱에 묻힌 다음에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솔로 털어주세요. 솔로 그리고 검은색으로 눈을 볼 옆에 그려주세요. 그리고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오렌지색 젤하고 파우더를 섞어서 뭔가 덩어리 같은 걸 만들었어요. 덩어리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저걸로 부리를 만들 것 같아요. 부리를 또 뭐 정성은 부리 아닌가? 부리 맞네. 그 좀 넓은 붓으로 아닌데? 넓은 붓 아닌가? 붓으로 부리를 그리고 있는 게 맞나요? 잠깐만. 맞아요. 부리를 그려주세요. 빵빵덕은
부리가 튀어나와서 큐어링 해주세요. 빵빵도가 부리가 튀어나와서 귀엽더라고요. 모양을 또 잡 모양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한 번 더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또 모양을 잡아요? 아 주황색으로 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뭐 하는 거지 저게? 주황색을 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그리고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원형 프레임으로 노란색 원형 프레임을 반을 잘라서 또 반을 잘라 4분할 한 다음에 그거를 4분할 한 거 어디 갔지? 눈 주위를 예, 뭐를 바르네요. 그리고 그걸 붙여요. 그 아까 4분할 했던 거를 4분할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눈 사이에 붙이고 안경을 만들고 있네요. 노란색 원형 프레임 안 자른 거를 안경으로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잡아주세요. 저 안경 너무 반짝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큐어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안경 안을 안경 알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 맞나? 그리고 예, 안에 뭘 발라주세요. 투명색. 그리고 부리를 다시 칠해주세요. 그리고 큐어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에 클리어 젤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노란색 별을 손톱 중간중간에 아니 중간중간이 아니고 손톱에 붙이고 초승달도 하나씩 또 붙여줄게요. 아이씨. 그리고 번개도 하나씩 붙여주네요. 하트도 반짝임 노란색 반짝이는 표시 반짝이는 효과가 있는 그거를 또 붙여주세요. 손톱에 옹기종기 그리고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시크릿 크림젤로 한 번 더 한 번 더가 아니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큐어링 해주세요. 그리고 안경을 다시 칠해주세요. 저거 왜 자꾸 칠하는 걸까요? 자막으로 보내주겠지? 입술도 또 칠하네. 그 탑젤을 나머지 손가락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큐어링 해주세요. 끝! 오늘은 빵빵덕 네일아트를 했네요. 빵빵덕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저 위에 저거 머리카락이에요? 아 어쨌든 안경 쓴 빵빵덕 네일아트를 해봤는데 빵빵덕에 부리가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걸 또 잘 표현한 것 같고 어 진짜 비슷하네요 사진이랑 보니까. 오 그리고 나머지 손톱들하고 빵빵덕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더빙을 했는데 그래도 오빠보다는 잘한 것 같아서 오빠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오빠는 큐어링도 몰랐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불빛이 나오는데 불빛에 이제 병을 소독하는 것처럼 갖다 대고 네 병을 이제 소독해 주세요. 그래서 오빠보다는 잘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뿌듯하긴 하지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예그씨 안녕.